날먹? 날먹고 크트삐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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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젓 천적 날먹 실패 똥공격 당신은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당바먹 날먹 대신 바나나를 먹음 유독가스 단검부사 똥공격 있으니까 유독가스 쓰자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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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이 있다 목이 아 목이 어디 갔어 잡히면 뒤진다. 아니 싫어요. 아 나 모기는 참아 못하겠다. 아 불가능. 아 이건 좀 아무리 그래도 모기는 안 되겠다. 오늘 새벽에도 모기 때문에 잠 깨서 개빡치는데 와 나 새벽에 모기 때문에 잠 깨가지고 짜증나 죽는 줄 알았네 진짜 아 모기를 그냥 핏발았으면 꺼질 것이지 왜 자꾸 앵기지 진짜 에이 죽여야 돼 그냥 에이, 사지를 찢어버려야 돼 능지처참 엘리트 갈까? 블리트 가도 되지 않을까? 중독 포션 두 갠데 킹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과로시 모기에겐 관심도 없는걸 어? 어? 어 돈도 찾고 유물도 찾았네 빠이 과로시 사랑해 조오 피바 암튼 피바는 소림 으악 모기 일로와 찢어버릴란께 팔다리 날개 주둥이 다 뽑아버린다 진짜 모기 너무 싫어 아휴 아 목이 싫어 전략가 살까? 좋다는 여자는 목이뿐 아니 뭐 사야 되지? 뭐 사긴 사야 될 것 같은데 단분사를 살까? 이거 지금 덱 너무 약하다 오우씨 체력 높은 거다 다음 턴에 독 기다릴까? 아니면 천적을 쓸까? 아 딸꾹질 난다 기다리자 그냥
모기 파지식 아 시원하다. 아 이제 좀 편안하구만. 아유 모기색 뒤졌네. 아 꼴 좋다. 아유씨 아 행복하다. 야 모기가 뒤지는 게 행복이지. 아씨 죽었어. 아이고 P1 펜토그래프 있으니까 펜토그래프로 어떻게 좀 능지 유리칼 유리칼? 능지? 유리칼? 능지? 유리칼? 능지? 능지 칼? 칼... 칼 짓고 강화해서 펜총 날리자. 아 제발 그딴 생명 필요 없습니다. 생명이 다 생명이야? 슬견설이야? 펜촉을 아껴놓고 유리칼을 때리는 게 낫겠죠. 아닌가. 데미지가 그냥 때리는 게 낫겠다. 네, 정확히 계산하기가 어렵네. 다부사가 8딜 증가하고 유리칼이 24딜 증가하잖아. 24딜 증가할 것 같으면 할 만한 거 아닌가? 잠깐만 이게 계산해보면은 8딜 증가 그리고 9딜 더 들어감 그러면은 17이고 유리칼에 펜촉이 들어가면 이제 24딜이 증가하니까 유리칼이 더 세긴 세지. 펜촉을 하지만 유리칼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첨탑을 믿지 않아서 살았다. 첨탑을 믿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단부사 어예 유물 짱짱한 거 봐. 작도 악몽 악몽 유리칼 당장 넣을 만한 게 없네. 폭수 넣을까? 폭수 넣고 독 넣을까? 폭주 넣고 신경독 찾을까? 일단 이 중에서는 폭주가 제일 나을 것 같긴 하네요. 악몽은 너무 먼 미래 카드라서. 아이 뭐야 이게 코스튬을 어디 갔어. 짱짱독 내놔라 빨리. 그 업 귀치 삐발 놀림 공포 넣고 전광 무검 불격 다 필요 없지. 무검도 나쁘진 않겠는데 파멸 독치 파멸도 독치도 지금 쓰기 별로 안 좋지. 유독 파멸 정도는 되긴 하겠는데 아마 서순만 겁나 하겠지. 아 뭐 괜찮은 게 없네. 딜카드 하나 더 넣을까? 독지르기? 불경 넣을까?
저거 그레블린 뿔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할 만할 것 같은데. 엘리트 하나 잡아보자. 바인 곡물들. 아, 핸드 그지 같네. 극찬.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하이, 그지 같은 핸드. 개똥겜. 맹독. 폭주 맹독. 이거 엘리트 가도 되냐? 영채화? 폭주 영채화. 뭐 선택권이 없는 것 같은데. 갬블링 칩. 아, 얘네들 상점 바로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다. 개 나쁜 놈들 진짜. 스위치 슬더스 안 샀어요. 안 돼요. 뻘건 가면 배신. 영체화가 어디까지 버틸까? 아득 같다죠. 포가드. 상황 진짜 개노다구나. 귀재삐님 안 돼요. 띠용. 아이, 꺼세요. 아, 내 체력. 아니, 해골색. 아, 이거, 가지. 쟤네들 옆에 때리면 안 됨. 개꿀. 악몽. 악몽 영체와 폭주. 최근에 올라갔던 중튜브가 생각나네요.
고통받으리라. 진짜 쟤 나오면 고통받는 것 같아. 와, 근데 진짜 가지가 진짜 가지는 가지다 싶네. 갓갓독 영수가 있는데 일로 갈까? 성밀? 응? 사실 가지님 영접하려고 엘리트 잡는 거 아닌가요?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와, 괜전. 아, 이거 되게 많이 맞네. 거 공격력도 없는 애한테 엄청 묻어봤네. 이거 안 맞아도 되는 거였는데. 자면 체력 꼴랑 9밖에 안 차는데 맞느라 피다 깎인다. 뿅. 일단 인공물 빨리 까자. 응? 이런 도움이 안 돼요. 짱 냄새. 아드레날린 유리카 좋은 거 달아가지고. 형사, 아, 이거 폭촉이나 할 수 있을까? 못하겠지. 이게 뭐 답이 없네. 일단 포션 있는 걸로 비미나마 가야지. 폭주 총매 잡으면 내가 이긴 할 텐데. 총매만 써야겠네. 총매 대립에서 이기긴 했네요. 엔트로피 악몽 영체와 가자. 악몽 영체와 악악 소주
야, 소주 엔트로피면 엔트로피가 쓸모가 없잖아. 잡았자 체력 9밖에 안 차는데 드리프하자. 쫄보는 투 없나? 슬드스 나군요. 슬드스. 뭐야 이거? 악몽 골칫거리. 진짜 악몽이네. 소름 돋는다. 킹짱독. 지금 영체가 늦게 잡히니까 웬만한 카드는 돈이 안 되겠죠. 아이 뭐야 이거. 성급함 능숙 대혼란. 근데 이제 희귀카드 먹을만한 게 뭐가 있지? 와, 악속이다. 때리면 분열이지. 아닌가? 분열 맞지? 촉촉촉. 편안. 저주인형 정밀. 정밀. 그 밀. 와, 폭속이다. 아니, 악속이다. 근데 다음 턴 버텨야 되잖아. 아니면 악몽 영체와 악체와 vs 악속. 악속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근데 다음 턴에 막을 거 없으면은 죽겠구만. 아이, 형상이 다음 턴에 나오지. 영체가 나왔다. 금강서 어디다 쓰냐? 첫턴 진짜 희한하다.
야, 다 탄다. 영세와 한 장 강화라도 할까? 아, 강폭 드럽게 약하네 진짜. 아니, 강폭 쓸 때마다 느끼는 게 너무 약해. 저거 강폭 좀 아이고미라서 짱밀. 영채화나 강화해놓을까? 악몽을 강화할까? 아, 영채화 강화해야 이제 악채화했을 때. 오야, 가뿐하신데. 괜전, 이제 괜전 나오면은 히히히 귀신이다. 병 속에 든 거 복제도 하나만 됩니다. 미쳤다, 미쳤어. 근데 영세원에 있는데 오리알 콘이 없다. 이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심장한테 1딜씩 15번 맞고 죽음. 너무 끔찍하다. 아내 영수야. 버리면 됐었구만. 영세화 강화할까? 악몽 강화할까? 폭수 강화할까? 대단하. 낄 때 껴야지, 자샤. 공룡영. 수고얌.
아이 그걸 그렇게 버리냐 진짜. 아유. 전적 쓰고. 아이고 대단한 잘 버렸어. 어차피 폭주 들고 갈 거였어. 홍영영을 위해서지. 아 달다. 영영영영. 비버그 패치 노트에 떴는데 수정이 됐나는 잘 모르겠네요. 이 게임 은근히 패치 노트 뜨고 나서 수정 안 된 게 많아서. 버그 없는 게임 여기 있어. 수고 램지. 왼쪽 구스텝. 왼쪽 구스택, 행꽃 이스택. 달달하구만. 핑핑이 툭. 쏠리면 뒤즘. 도노춤이요? 전에 한 적 있지 않나? 아 미친 영세가 왜 이렇게 많아. 골고루 좀 때릴까? 비 많이 온대요. 공짜 데려달림. 시체 폭발 한 개만 주십시오. 좋은 데 쓰겠습니다. 시체 폭발 이런. 또 펜촉 구스텝. 펜꽃 이스틱 기가 막히는구만. 향로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낭봉 강화할까? 영채호 강화할까? 폭주 강화하는 게 나은가? 폭주 한 장이구나. 영채호는 잡히면 쓰면 되니까 낭봉 강화하자. 근처는 없지. 폭주 한 장 있는 거 이미 강화돼 있어요.
악각인데 이거. 뭐야? 근데 1뎀씩 맞고 뒤지게 생겼는데 어떡하지? 고동딜은 가지에서 잔상을 뽑아서 막아야 됩니다. 영체화라서 한 장만 뽑으면 되는데 그 한 장도 안 나올 수 있는 곳이 첨탑이기 때문에. 야 잠깐만, 아이 실수했네 이거. 펜터 실수 괜찮죠? 아 실수가 아니었네. 많이 피곤한가봐. 자야겠어. 아, 펜촉 빼야 되나? 아, 뭐 중요한 것도 아니야, 펜촉. 아, 근데 펜촉이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써야 되지? 에너지 포션. 아, 진짜. 폭주 악몽 영체화 이렇게 쓰나? 폭주 악몽에다가 이제 영체화 악몽 이렇게 넣어야 되지. 아, 왜 이렇게 불안해지 근데? 아니 이게 1뎀씩 계속 맞으면 죽잖아 이게. 아, 약간 답 없네 이거. 잔상 뽑아야 돼. 한 장만. 한 장만 줘라 잔상. 어? 아, 많이도 안 바랄게. 한 장만 줘라. 아이 잔상 한 장만 줘. 한 장만 넣어도. 아, 넣어줘 그냥. 잔상 하나만 줘. 잔 한 줘. 아, 안 돼. 잔상아. 아. 이거 악속 프리탐 쓰고 악속.
악몽 또 나왔어. 아 이거 아무리 봐도 위험한데. 야 15딜을 뭘로 막냐. 악몽 수비해야 되나? 아 잠깐만 영세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다음 턴에. 아 미치겠다 가지가지하네 진짜. 악수라니 무슨 끔찍함. 응 영채와 깝치지마 죽는 수가 있어. 한 더 찢을까? 마확 응? 귀 찢어버린다. 이겼다 심장. 허접해 허접해 허접아 너 개인 개 못한다. 아 썼어냈다. 영채와 먼저 쓰는게 이득이구나. 암튼 내가 이긴. 악몽 속매 나오는 거다. 아 가지 미쳤다 진짜. 가지가 다네. 또 영채화로 이겼다. 아니 이쯤 되면은 가지 만겜인데 진짜. 이친 시대 나뭇가지입니다. 말라 죽은 가지. 아, 얘가 그러면 죽기 전에는 어땠을까? 아, 이딴 나무가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